자, 지금부터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 학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U 영산대학교는 스마트 기반 웰리스, 관광 마이스, 문화 콘텐츠 특성화 대학입니다. 먼저 부산의 관광 메카 해운대. 해운대에 캠퍼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운대 캠퍼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 관광대학과 아트앤테크대학, 창조인재대학, 그리고 보건의료대학이 있습니다. 양산 캠퍼스는 주변의 주요 산업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창조인재대학, 성심교양대학, 스마트공과대학, 그리고 보건의료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호텔 관광대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명품교육, 호텔 관광조리 특성화 대학. 호텔 관광대학은 부산의 관광 메카 해운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요. 이를 통해 산학실습, 일학습 병행제 등 산학일체형 중심의 명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예술학부는 왁스 세계조리사연맹에서 인증한 대학으로 국내 유일 한식, 동양, 서양,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 전공을 갖추고 있는 조리예술 종합대학입니다. 마이스 엘리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관광 컨벤션학과, 23명의 총 지배인을 배출한 30년 전통의 호텔 경영학과, 창업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창업 맛집 외식 경영학과, 해양 레저 스포츠 특성화학과, 해양 레저 관광학과, 그리고 동남권 최다 승무원을 배출한 항공관광학과가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창의적 융합을 통한 미래 문화예술 리더를 양성하는 아트앤테크 대학입니다. 게임 콘텐츠 전공과 가상현실 콘텐츠 전공, 두 개의 전공 교육 과정의 융합으로 창의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는 게임 VR학부, 전공별 전문성은 물론 시각 영상 디자인, 실내 환경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세 개의 전공 교육 과정을 융합하여 배우는 디자인학부, K-뷰티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동남권 최초 학사, 석사, 박사과정 개설된 미용예술학과, 패션그룹, 형지 까스텔바작과 산학공동 패션쇼를 개최하는 패션디자인학과, 국내 최고 수준의 방송, 사진, 영상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방송사진예술학과, 국내 최초 웹툰 도서관, 최첨단 실습실을 구축한 웹툰학과, 웹툰학과 재학생이 벌써 네이버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네요. 현대차그룹 대학생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지역대학 최초로 2020 연극 부분 대상, 연기상에 이어 2021년 뮤지컬 결선 진출 및 무대미술상을 연속 수상한 연기 공연예술학과. 미래맞춤형 인재양성, 창조인재대학에는 매년 두 자릿수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경찰 행정전공, 해양경찰 채용 시 해양경찰학과 출신 특채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국 최초 사립대학에서 신설된 해양경찰전공, 로스쿨 및 공직시험 대비를 위한 고시반 운영하는 법학과, 유럽, 미국, 중국협회와 연수생 교류협정으로 60명 이상의 연수생을 파견하고 해외 지도자를 양성 배출하는 태권도학과,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동양무예지도자를 양성하는 국내에 단 두 개뿐인 동양무예학과, 스마트 물류의 시대, 해운, 항공, 드론 물류까지 확장하여 모두 배우는 해운, 항공, 드론 물류학과, 자유로운 미래에 자신감을 키우는 곳 성심교양대학에는 영산대학교에 입학 후 1학년 동안 전공 탐색을 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스마트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맺고 있으며 최신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실습실과 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는 AI 컴퓨터공학과, 2020 제6회 동서발전정보보안 온라인 경신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재학생들이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이버보안학과는 졸업 후 경찰청, 정보보호직 공무원, 정보보호 전문업체,
보안 솔루션 업체 등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 국제공인 자격증 응시 학생 88% 합격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기계 자동차 공학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 제작, 운용 등의 실무 위주 교육,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전주기 학습을 하는 수소 시스템 공학과, 실제 드론 자격증 시험장 규모의 드론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공학과, 6년 연속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학생 장학금을 수여받은 전기전자공학과, 스마트시티 건설에 특화된 융합교육을 통해 멀티형 인재를 양성하는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보건의료대학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병원급의 임상 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주기 인증평가 5년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1년 2월 졸업생 기준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간호학과, 미국 물리치료교육과정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노스조지아 대학교와 물리치료학 분야 연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물리치료학과, 미국, 캐나다의 치과위생사 표준교육을 기반으로 한 선진화된 치위생 교육과정과 해외 임상실습을 통해 글로벌 구강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최대 수준의 취업연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치위생학과, 마지막으로 의료경영학과는 2020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교육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학과와 전공들을 소개했는데요. 원하시는 학과를 찾으셨나요? 여러분은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세상에 빛이 되는 지혜로운 인재로 키워드리겠습니다.